요즘 미세먼지 있는 날이 많은데요.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43살 송미자 씨는 지난 7일 뇌혈관이 터졌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냥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쪽하고 만지면 이쪽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쪽에 되게 굉장히 아팠거든요. 국내 연구진이 뇌졸중의 여러 원인 가운데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월별 미세먼지 농도와 뇌졸중 환자 발생률을 비교했더니 미세먼지가 높았던 달에 뇌졸중 환자가 최고 26%나 더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60세 이상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이 혈류 순환이 아무래도 좀 뭐랄까 매끄럽지 않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잘 가던 혈관이 가느다란 문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서 뭐 터진다거나.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뇌경색 위험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선 뇌출혈 위험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 뇌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수치 자체가 뇌혈관 뇌벽에 염증을 나타내서 이제 좀더잘 터질 수도 있다. 일교차가 심한 날 뇌졸중 위험이 높은데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있으면 그 위험은 훨씬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